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음악기의 장종택입니다. 자, 우리 이하영님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방송 듣고 신청하고 나간다고 감사합니다. 아영 집사님 땡큐. 자, 우리 오픈캐스트 가족들 다 들어와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요 며칠부터 완전히 봄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벚꽃이 남쪽은 완전히 이제 만개했고요. 이제 서울 쪽도 이제 벚꽃이 몽우리가 이제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어제도 비가 오고 그랬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미애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제가 오늘은 특별한 분을 좀 모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박애녹 사역자님이 언제 오시냐 그러는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4월 17일 다다음 주 방송에 합류하기로 했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아마 저와 다른 분들이 이제 함께 할것 같아요. 자, 어제 반팔 입었는데 오늘은 비 오니 긴팔입니다. 긴팔 입으려고요. 네. 이게 날씨가 요즘 환절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하영님도 저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애흥이 보고 싶네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모셨는데요. 요즘 게스트들이 지금 제가 이 방송하면서 세 분의 이제 오늘 합치면 세 분의 이제 게스트가 오시는데 다들 대구 분이세요. 놀랍게도 대구. 오늘도 이제 대구 근처 경산에 계신 귀한 분이 오셨는데 소개하겠습니다. CCM 스타라고 아시죠, 여러분? 예, 그 오디션 프로에 오셔서 본선에 올려주셨고 입상하신 분인데 우리 김영진 사역자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영진입니다. 우리 강찬님이 또 강하게 찬양하는 게 많아잖아요. 네, 아이고, 아침 일찍부터 오셨어요, 그렇죠? 몇 네. 시에 출발했다고요? 7시 반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야,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제가 반성이 됩니다. 우리는 가까워서 늘 오는 길이라 그런데 교회에서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늦게 이렇게 지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다른 말할 필요 없이 한 두세 시간 걸리는 분들, 그런 분이 이렇게 지각 안 오시면 그게 그냥 그분들에게는 이제 뭐랄까 자극이 될것 같아요, 그죠? 저분은 저렇게 뭔데도 이렇게 오시는데, 나 반성했다 하는 마음.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더 간절함으로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집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경산에 살고 있고요. CCM스타 시즌 8에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되어서 이제 개인 사역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네. 여러분, 저 이번에 제가 이제 김영희 사역자님은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와 달라고. 자, 에스님 반갑습니다. 야, 우리 현규님 오셨네요. 반갑고요. 자, 장병호님 짝짝짝. 혹시 장병호 아시는 분인가요? 네, 그 같은 팀의 후배, 그렇구나. 이제 곧 목사님 되시는데. 그러시구나. 지금 그러면 전도사님이세요? 지금은? 네, 지금은. 네, 미리 축하드리고요. 장병호 전사님. 예. 보통 왜 아냐면 평소에 늘 오는 우리 번개탄 가족들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좀 게스트가 오면 또 다른 분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 분명히 응원차 들으셨구나.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번개탄을 또 계속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자, 우리 리제이 누굽니까? 이 모르면 안 돼요. 지난번에 한 분이 오셨는데 자기 이모님인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 누굴까요? 갑자기 아니, 기억이 안 왜래요? 나는데. 지금 생각이 안 영진이 나는데. 형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오늘 김영진 사역자님은요, 여러분 한국에서 참 제일 유명한 CCM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에 입상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고3 되던 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음악은 되게 원래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음악이 제 허전함이나 공허함을 뭔가 채우기 위한 도구로 계속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고3이 되던 그 겨울 2005년 2월 5일 날짜도 기억을 하거든요. 고3 되던 2월 네, 5일. 네, 네, 네. 2월 5일에 지금 포항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네. 거기 청소년 무실에서 이제 문학의 밤을 했었어요. 아, 그때도 있었구나. 네. 네, 고등학교 안에 이제 기독교 서클이 다 있었거든요. 네네, 포항에는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남학교, 여학교 이렇게 한 학교씩 이렇게 조인을 해서 이제 드림의 밤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드럼으로 찬양팀을 이제 섬겼었어요. 아, 지금도 드럼 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네. 근데 그때 이렇게 드럼 찬양을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너무 넘치더라고요. 아. 네. 근데 항상 음악을 이렇게 들어왔지만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어서 그날 아 내가 그냥 원래 가수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날 이후로 아,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아.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제가 서울의 은혁을 갔는데 비싼 네. 케이스예요. 아, 네. 근데 그분은 가요를 했는데 그분이 장기하예요. 아. 아 장기하님요? 네네네. 오, 네. 그래서 거기서 아 장기하 여기서 신앙생활 하셨구나 그때 알았죠. 네, 아.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영진 사역자님은 네. 이제 찬양으로 이제 넘어왔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고3 때 올라갈 때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어때 그때부터 이제 뭐 찬양 사역의 길을 가야겠다. 네네. 라고 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 네, 그 당시에 계시던 전도사님께 자문을 좀 구했었는데 네. 그 전도사님이 이제 영남신학대학교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려면 신학이 먼저 바탕이 돼야 된다.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그냥 모르니까 네 하고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었죠. 아, 그냥 이게 예. 미국 이민을 가잖아요. 네네. 이민을 가면 어떤 정설이냐면 네. 딱 미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네. 그 직업이 평생 직업이 정해진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픽업을 하러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공항에서 발을 들이고 처음 만난 분에서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을. 아~ 지금 느낌이 네. 그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네. 신앙을 가게 되는. 네네. 아 그래서 고3 때 준비한 이제 신학대학으로 간 건데 그죠? 학부를 네 바로 준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신학대학교 가서 이제 그냥 신학과를 갔죠. 이게 목사님 이렇게 가정인지도 모르고 소명도 없고 네네 그런 과정인지 모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네. 이제 가는 길의 이제 스텝이다 그래서 네네 다른 과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예, 신학교 신학과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받아서 그런데 네네 들어갔다가 그냥 공부를 했죠. 예. 4년을 군대 한 거예요? 네네. 중간에 군대도 가 다녀오고. 군대 가 예, 다녀오고. 중간 중간에 이제 군대 갔다 왔을 때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만둬야 되는. 이제서라도 뭐 음대를 가야 되는가 고민을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그런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1년 남았네. 이거 그냥 일단 마칠까 하면서 4학년까지 마쳤던 거 같아요. 네네.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제 경험상. 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이 다 뭐 신학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 정설은 없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노래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금 여러분 우리 김영희 사역자님이 여러분 이제 모니터로 보시기에는 아주 젊잖아요. 이분이 네. 결혼도 하셨고 애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연식은 됐단 말인데, 네네. 그래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당장에 이제 진학도 이제 준비를 못한 터라 일단 졸업을 하고 1년의 공백이 좀 생겼었습니다. 아, 네, 1년의 네. 공백이 그때 근데 사역은 계속 이제 교육부 사역을 하고? 예, 하고 있었고, 아 전도사로서 네네 예, 예. 하고 있다가 그 공백 사이에 이제 백석대학교 그 대학원 네, 교회음악과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때 준비를 해서 아 그래서 네. 줄이랑 게 이제 네, 인카운터가 네. 일어나는구나. 네, 네. 아, 자 그러면 자 여기 오 예 이재철 아세요? 네네 누구시죠? 네 이재철이라고 예 네, 재철이 예. 안녕 저희 자, 팀의 반주자 황한균이 모셨네요. 어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시스타의 네. 대표님이시죠. 와주시고요 지영님. 자,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아 형님 오메 예 나이를 이제 살짝 네. 이제 우리가 큰 힌트를 줬더니 오메 그랬고 네. 자 주영님은 잘생겼다고
감사합니다. 아, 이하영님 거짓말 하시네요. 이시대 장윤인 줄 알았다고. 아, 저 거짓말 하던데. 자, 현우님. 아, 김현우님 혹시 우리 김현우 목사님 아니신가요? 포항 늘사랑교회에.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끊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찬양을 듣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네. 첫 곡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김도현 사역자님의 돌베개 준비했습니다. 아, 돌베개? 이게 야, 그러면 꼭 야곱 관한 이야기인가? 네, 야곱에 예.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CCM스타 첫 번째 나갈 때 이제 가져갔던 곡인데 네. 아, 이 곡이 이제 그때는 좀 한참 전이라 네.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이렇게 불렀다면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아마 제가 그 입장이 이제 공감이 되면서 부르는 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 당시에는 이게 노래가 좋았어? 네네. 또 자기에게 맞았어 이렇게 스타일이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때? 네, 그때 주리 사역자님께 추천을 받았었죠. 아, 네. 이 노래를? 네네, 어울린다고.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알게 된 찬양이었습니다. 야, 돌베개 네. 기대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정희 사역자님의 돌베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사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배댈되리라. 젖을 때 들리던 그
금성 세밀하고 따뜻한 금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사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되리라.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사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네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돼 노래로 오디션 프로는 아니야. 노래 너무 좋은데 아 봄에 네, 너무 네. 맞는 곡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노래가 가사말도 너무 좋으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여러분 그 우리 김영진 사역자님은 오디션 프로 이제 CCM 스타 몇 번 도전해서 이제 입상하신 거예요? 네, 네 번 네, 도전해서. 와, 예. CCM 스타 8기인데요. 이제 작년에 CCM 스타 8기가 그 오디션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네 번을 그쵸? 네네. 사실 우리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 도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아. 왜냐하면 CCM 스타가 평생 사역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달란트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가 우리한테 아주 도움이 돼. 와, 영진이 또 나왔어? 네. 야, 이번에는 진짜. 근데 딱 노래를 듣는 순간 네. 갈고 닦았구나. 갈고 닦았구나. 그 노래 이 목소리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노래했던 분이 80이 돼도 네. 노래야 목소리가 안 바뀌어요. 그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노력하면 피나 노력하면 바뀌는 또 목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네. 야 갈고 닦았구나 우리 네. 인정을 했고요. 우리는 그게 좋았어요. 아. 예, 그냥 노래를 좋아하고 그냥 음악을 사랑해서 네.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나오는 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물론 나와서 멘트 할 때는 그 당시 이걸 잘 통과해야 되니까 내 인생의 목적으로 이렇게 둔다 고백은 하지만 그 진정성이 안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아, 네. 예, 진심이랑은 통하니까. 네. 예. 그런데 네 번 한 그 몇 년 걸린 거죠? 예. 제가 17년도에 처음에 이제 5기를 나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1년마다 했잖아요. 예, 5기하고 6기가 1년 뒤에 18년도에 네. 있었는데 그때도 나갔을 때는 본선까지는 갔었어요. 예, 5기 때는 예선 탈락하고 네, 네. 본선 갔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6기가 끝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3년 동안 이제 연기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7기가 그렇죠. 3년이나 더 있었고 네. 그리고 그때부터 2년 주기로 바뀌면서 8기가 7기 이후에 또 2년이 더 그렇죠. 그래서 17년부터 23년까지니까요. 네, 6년을 6년, 7년 뭐 이런 야.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것도 뭐냐면 오디션 프로에 나가려고 와. 자, 이정주님, 우유빛깔 영진이 사역자님 파이팅 찬양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또 네. 이정주 이분이 또 네. CCM 스타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네, 맞습니다. 네. 황규 대표님의 오른손 같은 네. 예, 그 분이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들어와 주셨네. 이분 엄청 바쁘신 분이거든요. 근데 와, 네. 영재사역자 나오니까 딱 나왔네요. 이야.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이하영님 네 번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여러분 6년을 갈고 닦았어요. 이 CCM 스타가 뭐길래. 아, 예, 이정주 저 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고요. 아, 보고 싶네요. 자, 공은선 님. 와, 한물을 꾸준히 이게 진짜 보시는 거예요, 나도. 아, 그래서 나는 이 김영희 사역자님을 아, 이 부분에 존경하는 거죠.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구나. 네. 자, 에스드 님. 처음 듣게 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에스드 님이 원래 그 고 정민 사역자님 있잖아요. 아, 네. 대구에 올라오셨거든요. 그 지난주에 예, 예. 네, 영상 봤어요. 예, 네. 그때부터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해 계속 들어오시는 아,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있거든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기 목사님 제주도에서 예, 오늘 제주도 비 올 건데 그렇죠? 오늘 이 노래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이든 영과 진리 파이팅. 이든 누구십니까? 아, 이든 또 왜 이래 또 이러면 안 돼. 사람은 없는데. 자, 우리 이든님, 우리 김정희 네. 사역자니까 어떤 관계인지 한번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네. 돌아가면 이제 백석에 간 거야, 그죠? 네, 네. 이제 학부를 신학과를 졸업하고 백석을 갔어. 예, 13년도에 갔는데 네. 가는 것부터가 이제 순탄치는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백석의 실용음악과로 간 거예요? 기독교 음악과로 갔는데. 기독교 음악과. 그 당시에는 네, 급하게 이제 연말에 그 실용음악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해서 한 두 달간 입시에 네. 레슨을 받고 이제 올라가서 입시를 봤는데 후보 1번이었던 거예요. 아, 그 합격한 게 아니라 네, 네. 바로 합격이 후보 아니라. 1번이야. 네. 후보 1번이었는데 좀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후보 1번인데 왜? 네, 네. 그 당시에 막 그 기독교 음악학과가 막 뭐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당시 이제 부모님과 네. 이제 조금의 이견이라고 할까요? 네. 부모님은 아, 반대하지. 목회를 하시길 바라시고. 그럼 반대하지. 저는 이제 사역의 길을 가겠다 했는데 그거 정말 목회도 힘들지만 목회도 더 힘든 게 네. 찬양 사역자거든.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혹시나 떨어지면 목회 길로 가는 거다. 그렇지. 예,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셨던 오케이.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붙었죠. 붙어서 네. 1년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한 공부가 없이 대학원이라는 곳을 바로 가니까 그렇지. 학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이제 기본은 이제 된 상태로 와서 스스로 뭔가 공부하고 연구할 일들이 많은 곳이 대학원이더라고요. 네. 그 벽에 엄청 크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까지 왔다 갔다 이제 토요일마다 해야 되고 주말엔 또 사역도 하고 하는 거라서 좀 힘에 많이 붙여서 1년만 공부를 하고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네네. 그래서 휴학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2년을 꽉꽉 채워서 휴학을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2년을 다 할 수 있어. 네. 그런데 그리도 그리지만 사실 사역자들이 그걸 계속 등록금을 내면서 네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주중에 한 두세 번 올라오면 네. 일을 못 잡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야간이 아닌 이상 야간도 힘들어. 네, 네. 대구에서 올라오는 건데 네. 그럼 못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인 거죠. 말을 이렇게 안 해서 그러지. 네. 그렇죠? 사역까지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니 더 힘이 안 났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을 쉬다 보니 계속 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네. 우리 그렇잖아요. 이 신앙은 한틈한틈 쌓는 한틈 게 너무 힘든데 네. 무너지는 거는 네.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2년이 쉬었던 게 공백이 좀 컸어요? 근데 좀 2년을 쉬고 복학을 했는데 네. 그 전공 실기 교수님 중에 주리 교수님이 와 계셨던 거예요. 만났구나. 그 사이에 네. 제가 휴학을 안 하고 아마 다 했다 그대로 이제 5학기를 했다면 못 뵀을 수도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로 네. 바로 이제 또 전공 실기 교수님을 바꾸는 거는 이건 또 실례인가 싶어서 처음에는 망설이고 한 학기를 또 그냥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남은 두 학기를 이제 바꿔서 주리 사역자님하고 이제
정실기 교수님과 이렇게 만남을 가져서 했고 그렇게 이제 추천받은 대회가 CCM 스타였고. 아 근데 하나 묻고 싶은 게 공백 기간 있을 때 네.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왜냐면 결혼 언제 했어요? 결혼을 16년도에 했는데. 아 그러면 네. 대학원 다닐 때는 결혼하지 않았나요? 아직 그때는? 14, 15년 쉬고 16년도에 다시 복학을 하고 그 해에 결혼한 거예요? 한 학기 끝나고 방학 예, 아, 6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아무래도 가정에 대한 네. 책임감이 네.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연애를 14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휴학 기간이네요. 딱 아, 휴학한 그 해부터 네, 만났는데 이제 지금 장모님께서 다 좋은데 직장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 당연하지. 네, 부모, 그 당연한 딸 가진 부모로서. 그렇죠. 예, 그때는 제가 사역만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역만 한다고 해도 사실은 네. 재정적인 것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사역을 했다는 네. 말은 사역만 특히 이제 전도사도 아니고 네. 아니, 복사도 아니고 하면 네네. 또 뭐라 전임이 아니면 네네. 삶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네네. 계산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그 좀 뭐지 아내의 어머니 뭐라 그러지? 갑자기 장모님 장모님 네. 정말 내가 정말 장모님 치킨도 많이 먹는데 진짜 아, 장모님 네, 있어요. 네. 장모님 장모님이 반대하는 당연한 거지.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예. 평일 수요일에 대학교 채플 찬양 인도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이 사역하는 팀 대표 돈 안 되는 일만 했네. 목사님께서 교목으로 계신 학교였는데 장애인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귀하지만 네. 돈 안 되겠구나. 예. 수요일 채플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안 되겠다. 나도 가장이 되려면 결혼하려면 직장은 당연히 있어야겠지 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채플을 인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네네. 목사님 이사장님께 이사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취직을 해라. 아.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대학 교직원을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 그게 뭐 정규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계약직이지만 네 전공도 신학인데. 아, 일단 그렇게 됐구나. 네, 네. 감사하게도 취직이 돼서 네. 계약서를 주고 바로 장모님 찾아갔죠. 네.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고. 아, 근데 그건 이제 눈앞에 네. 그 불은 끄끄구나 그죠? 그것도. 네. 근데 예.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때 그때가 너무 인상 깊었다고. 아, 그래요? 네, 정말 책임감 있어 보였고 아주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마 그래서 휴학을 계속 또 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휴학이 더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복학을 하고 그럼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토요일은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주말에 주일에는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루도 쉴 틈 없이. 네. 그렇지 가중되는 그 무게가 엄청 낮구나. 네, 그렇죠.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그때 그러면서도 계속 음악에 대한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데. 사역을 네? 이제 개인 사역은 아니지만 네. 뭐 이렇게 팀 사역으로 이제 네. 수련회 예배 인도라던가 아니면 교회에서는 또 찬양 인도를 늘 했어야 됐고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네. 어떻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하나님. 네. 하여튼 이분이 사실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쉬운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 우리. 제가 다 모르는 것들 죄송합니다. 저 이하영님 장모님 치킨을 방에 있다고요. 자 그리고 킴백스님 들어오셨네요. 네, 어서 오시고요. 하여튼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쉽게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분의 삶을 우리 같은 찬양 사역자니까 네. 그 길을 알죠.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지금 4월이잖아요. 네. 저는 5월 달이 제 인생에 제일 잔인한 달이었거든요. 네. 원래 사울이 그 황무지라는 T.S. 엘리엇라는 시인의 시를 보면 사월은 네. 잔인한 달이라고 적혀 있는 식구가 나와요. 나는 이제 5월이 제일 잔인한 달이었죠. 왜? 어린이날 있지. 네. 어버이날 있지. 네. 스승이날 있죠. 내 아내 생일이지. 돈 떵할 때 너무 많은 거야. 그 돈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존심도 깎이고 하여튼 해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미안함. 이게 있어서 그냥 내가 쪼그라드는 제일 많이 쪼그라드는 달이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저는 그 느낌이 막 와요. 자 우리 몰라요님 오셨네요. 예 하이요 반갑습니다. 버나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한번 노래 하나 더 듣도록 하죠. 네, 다음 곡은요. 네. 그 다음 시즌에 나갔던 네. 아. 네. 지금 CCS 때 오디션 불에 떨어진 곡 계속 이제 아, 한 불러봐야겠다. 근데 네. 나는 좀 전에 돌베개 부를 때 네. 너무 좋았거든. 네. 예. 저도 그 목사님 연락받고 준비를 무슨 곡을 해야 할까 시간도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디 준비할까 하는데 이제껏 제가 이렇게 고르게 됐던 것도 그때 이렇게 감동이 와서 고르게 된 건데 지금 이렇게 다 지나고 와서 되돌아보니까 뭔가 다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아, 결국은 오디션 프로를 위해서 준비한 곡이지만 네. 결론 보니까 네. 본인에게 그저 필요한 네. 노래 가사였구나. 네, 그렇죠. 그 말이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회고가 되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나누고 싶어서. 네. 최승희님 최승일도 5월입니다. 잔인한데 태어나셨군요. 자, 내일은 4월 4일. 네, 죽을 사자 쓰지만 난 4월 4일이 좋아요. 우린 죽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인상이 너무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광야를 지나며. 네. 네. 이 광야를 지나며가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다 인생이 광야야. 특별히 코로나 기 3년 동안에 네. 이 노래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 피부에 와닿잖아. 아, 네. 그렇죠? 네. 정말 굿 타이밍. 정말 이 노래가 노래 타이밍이구나. 왜냐하면 은혜라는 노래잖아요. 네.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게 없어.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코로나 기간 네. 너무 잘 맞은 거야. 네, 네. 노래 말이. 물론 노래 좋지만 그렇죠? 광야를 지나며 그래요. 나 인정합니다. 그대의 삶을 반영한 노래네요. 아, 이게 18년도 네. 이제 대회 때인데 네. 17년 10월에 제 큰 애가 태어났어요. 아 예. 근데 저희 제가 다니던 직장 학교가 폐교를 합니다. 어? 폐교를. 해요. 아 폐교를. 네. 아 그 대학교가. 네. 18년도 2월까지 하고 폐교를 해요. 그래서 아우. 제가 그렇게 은혜로 직장을, 가졌던 직장이라 생각했는데 잃어버린 직장이 예 없어져 버린 거죠. 아 예. 이름 없어요, 그럼 진짜 없어져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아내가 일을 하러 나가고 제가 큰애를 육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육아를 하던 와중에 그 시기였어요. 예. 예, 여러분 아시죠? 옛날 말 이런 말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묻는답니다. 며느라 너 밤매러 갈래? 애 볼래? 그러니 뭐 한다고? 밤매러 간다고요. 애 보는 거 진짜 힘듭니다. 아, 네. 아 그때였구나. 자 그러면 우리 광야를 지나며 자 웃을 일이 아닌데 야 참 타이밍이 희한하네 그쵸? 자 그러면 광야를 지나 듣고 오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부르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 너무 좋습니다. 자, 엘림교회 낯가리는 손목사의 목회 이야기님 광야를 걸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아멘. 그래서 그 고백이 또 은혜롭고 가슴에 와닿네요. 자, 아시는 분인가요, 우리 또 손목사님? 엘림교회 네, 저희 아까 그 교목으로 계셨다는 네, 팀 대표 목사님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목사님 감사했었습니다. 네, 자, 권다혜님 광야에서 찬양을 들으니 또 다르게 더 은혜가 되네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든님 글 저기 댓글 조금만 올려줄까요? 올라갔는데 이든님 나오셨거든요. 예, 여기 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서재댁 메인 근반이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여기 찬양할 때 목소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누군가요 이제? 아, 네, 그 저희 팀의 메인 반주자인데 네 신에덴인데 네 에덴이 에덴인데 이름이 이든이니까 아니요 영어로 하면 이든이에요 에덴은 네 제가 무시했네요 아니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분이 뭐 아시겠네 그쵸 네 잘 아주 각별한 네. 사이입니다 아 근데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시 이렇게 사람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 사람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이 들으면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음반이 나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MR 잘 안 나누세요. 아, 네. 이전에는 MR을 그 이제 음원 사이트에 같이 올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 안 올려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왠 줄 아세요? 네. 왜? 더 잘 부르거든. 아. 제가 그런 기대 앨범을 했는데 나보다 더 잘 불러. 어떻게 돼? 근데 제가 조금 전 느낀 게 우리 김도국 우리 사역자님도 참 잘 부르지만 잘 부르시죠. 아, 근데 또 이게 느낌이 아, 더 마음이 확 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MR을 주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자, 공은선님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이 광야입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만 볼 수 있는 축복의 땅임, 땅임을 꼭 지나고서 알게 되는 참 작은 사람이네요. 오, 댓글이 한 편에 그냥 설교 같으네요, 그죠? 아, 네. 네, 딱 완전히 그 포인트를 와 적어주셨어요. 아까 바로 위에 권다혜라고. 네, 권다혜. 저기도 우리 팀원인데. 네. 지금 이 친구가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아, 광야에 서 있다고 하던데. 네. 자매님이시죠, 근데. 네, 네, 아, 그렇죠. 육아는 남녀 구별 없이 그냥 정말 광야예요. 그래도 네. 그 광야는 눈에 보여요, 그죠? 네. 그 몇 년만 지나면 이제 광야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다음에 바로 또 애를 낳으면 또 광야 시작되지. 아, 근데 저 사실은 네.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매를 갈래, 육아를.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일보다 네. 육아가 더 아, 좋아요? 네, 좋더라고요. 야, 또 이런 분 있구나. 네, 애를 키워서 광야라기보다는 그 직장을 그렇죠? 가장으로서 잃어버린 게 아마 저한테 좀 컸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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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광야는 진짜 주님밖에 없죠. 예. 네? 자, 우리 김영미님 맞아요. 김영진님 너무나 잘 부르셨는데 아직 음원낸 건 없으신가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 조금 전 두 곡은요 이제 커버해서 부르신 거고요. 네. 좀 이따가 우리 영진 사역자님의 자기 곡 예, 오늘 가져오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자, 인지연님, 아, 육아는 진짜. 저도, 저 첫째가 우리 남자죠, 그렇죠? 네, 아들입니다. 네. 저는 딸이 셋이라 아, 제일 힘든 네. 게 뭐냐면 머리 따주는 거. 아, 아시네, 그죠? 저도 공감합니다. 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아, 나는 됐다. 머리를 따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놀라시나요? 따본 적이기 때문에. 아, 머리 따는 이게 하는, 좀 매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잘못하면 막 애가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빠져 이렇게 네. 아프다 그러지. 그리고 가만히 안 있어요. 예. 제가 손재주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들기 잘하는데 그런데도 이건 정말 다른 네, 세계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자, 우리 한교님이 계속 같이 하시네요. 영과 진리. 예, 영재 파이팅. 우리 김현우 목사님도 계속 계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김현우님도 네. 김현우 목사님도 아마 광야인가요?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첫째가 있는데 네. 여러분 좀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둘째가 이제 나왔어요, 네, 그렇죠? 있습니다. 네, 둘째. 몇 살 차이죠? 둘째가 이제 두 살 차인데 네. 개월 수로는 18개월, 네. 1년 반 차이에요. 여자아이가 네. 이제 태어났어요, 네, 그렇죠? 둘째, 네. 딸아이가. 그리고 저희 그 팀원 동생이 네.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둘. 아이돌 아니고 아이돌이라고. 어, 아이돌. 네. 어. 아, 그 연예인 아이돌 아니고 아이돌이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어, 둘째가 네. 태어났는데 19년도 3월에 태어났거든요. 19년도. 네, 19년 어, 3월. 코로나가 어, 네, 최근에 중에. 최근에 그 뭐 생일이 지났구나. 예, 네, 3월 최근에 생일이었어요. 그쵸? 네, 네. 네. 근데 그때가 그 시스템스타 6기 끝나고 그 3년이랑 공백이 있던 이 시기가 제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네,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처음에 이제 네 번의 도전이 대단하다 하셨는데 저는 스스로는 부끄럽게도 그 그렇지. 시간에 정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맞는 말이. 네. 우리는 대단하다 그러지만 본인은 그죠? 네. 저는 한 번 떨어져도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그 두 번을 했어. 안 떨어졌어. 네. 세 번 했어. 네. 아, 웬만하면 좀 붙여주지. 아, 우리 잘 알잖아요, 신사님들. 또 이렇게 우리 이 영진 사역자님이 참 좋은 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CCM 스타 홈커밍 같은 걸 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다 모여요. 이제 입상자들이 다 모여요. 네, 맞습니다. 꼭 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입상을 하지 않았는데도 꼭 와서 같이 모험을 갖고 섬기고 뭐 그렇게 해줘요. 나는 좀 놀랬던 거예요. 아, 네. 내가 나 같으면 자존심도 그렇고 먼저는 야, 나 어떻게 나오지 내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때 내가 영진 사기자님을 좀 이렇게 눈여겨 봤었어. 아, 그러시구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 떨어진 대회에 입상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아, 이게 처음에는 네. 이제 그 원래 입상자만 가는 곳이긴 한데 그 6기 때 제가 본선에 갔잖아요. 네. 근데 그 6기 때 본선에 갔던 그 기수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 근데 황 대표님께서
그 기수 홈커밍만 유일하게 탑12를 전부 올 수 있도록 초대를 해주셨어요. 아, 그건 기회 주셨구나. 네, 그래서 가게 되었고 아. 그 다음은 사실은 이제 입상자만 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죠. 네, 어떻게 그날 사람이 너무 없다고 갑자기 아.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네. 근처에 있으니까 아하. 시간이 되면 오라고 지금 그래, 말씀해 주셔서 경주에서 했죠. 네네. 어. 제가 먼저 간다고 말하기는 정말 좀 눈치가 그렇지. 보이는데 불러주셔서 그래서 가게 됐죠. 아, 또 네. 우리 배려 하셨구나. 네. 그래도 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선배님들도 그렇고 이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그걸 견뎌냈다면 아마 못 견뎌냈을지도. 근데 늘 응원해주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주시고. 예.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제가 설명한다면 그 갈망이 네. 이 뭘까 마음의 확신이 몸을 이기는 게 있거든요. 네. 아. 마음의 확신이 강해들면 몸이 따라와요. 네. 그것처럼 사역에 대한 갈망 네. 그리고 이제 신 사역자로서의 노래에 대한 열망들이 강하면 그 무릅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경규 씨하고 네네. 박명 이경규 TV가 있어요. 네. 유튜브에 네네. 있는데 박명수 씨가 온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 오래됐잖아요. 네네. 근데 박명수 씨가 물어요. 이경규 씨한테 선배님 내가 날 처음 봤을 때 나에 대한 느낌이 어땠냐고 물어봐. 잘 될 줄 아느냐고 지금처럼. 네. 아. 그랬더니 이경규 씨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잘 되고 못된 그건 몰랐다. 그런데 끝까지 갈 줄 알았다. 아. 와, 이 말 듣는데 와 전율이 오는 거예요. 끝까지 갈 줄 알았다. 네. 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갈망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 소명이 있구나 하는 나름대로 우리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또 했죠. 아, 네. 예. 자 몰라요님은 사연사를 시작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좀 늦게 들어오셔서 그러셨거든요. 여기 다 끝나면 다시 보기로 하시면 다음 저희들이 말을 해놨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참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연기 사역자님이 둘째를 2019년에 3월 달에 갔습니다. 네.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좀 그죠? 네. 다운 증후군 네, 그죠? 네. 저희 이걸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영진 사역자 엄청 밝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자기가 하려고 애쓰는 아주 긍정적인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인데 네. 이 딸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딴 사람을 통해 들은 거예요. 아. 예, 네, 네, 그래서 영진이가 그래?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보기도 했지만 그죠? 네, 이쁜 맞습니다. 아이. 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 임신했을 때부터 알죠 그거? 아니요, 몰랐어요. 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제 고인적인 고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형아 검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기형하거나 장애가 있다 한들 안 나을 거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 예. 그냥 예 안 했어요. 안 하고.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아, 장애인지 아닌지 보려고 미리 오는. 네, 뭐 이렇게 피 검사나 뭐 이렇게 아. 해서 수치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만약에 네. 장애 아이가 이제 임신했으면 아이를 네. 임신했으면 네. 부모가 그 낙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그럴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미리 대비를 하는 하라. 방향에서도 아마 있을 건데 만삭이 되어서 예정일까지 오고 마지막 산부인과에서 검사했을 때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네, 아무 이상이 없었고. 우연찮게 이제 회사에서 출장을 김해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산부인과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왠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느낌이 직감인 게 있어요. 네네 그 쪽을 지나가니까 집을 가려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바로 직전 한 주 전인가 2주 전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왔고 이제 진통이 오면은 오면 된다. 라고 얘기를 듣고 이제는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게 만삭인데 네 갔죠. 아. 네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 뱃속에 공기 주머니가 두 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큰 병원에 바로 가보라고 이제 소개를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이제 대구 경북대 병원에 갔습니다. 바로 가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지금 윤상 췌장이라는 이제 췌장이 십이지장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장기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이런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그중 75%는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해봐야 되고 빨리 나를 잡아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꺼내야 된다.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막힌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28일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3월 28일에 그 수술 날짜를 잡고 제왕절개 아기를 그냥 꺼냈죠. 네. 그래서 바로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검사를 여러 가지 검사를 바로 하고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또 다시 옮기고 아이를 네, 태어나자마자. 네. 그러니까 경북대 병원이 칠곡에도 있고 대구 삼덕동에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같은 이름이니까 연결이 되는 줄 알았고. 여기서 이제 아이를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좋은 것들이 갓 들어왔기 때문에 검사는 여기서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 그 이남에 세 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 예. 그분이 이제 본원에 계셔서 수술은 여기서 하자 해서 출산은 거기서 하고 그래 아내는 거기 입원해 있고 아이를 앰뷸런스 태워서 본원으로 저랑 같이 간 거죠.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만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예, 그날에 그렇게 했고 지요. 일주일 있다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유전자 검사하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두 여자를 각 다른 병원에 놔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야, 그게 진짜 또 강냐 또 다른 강냐 재미를 넣으셨네. 유전자 결과까지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우리 온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서울대 병원 가면 서울대 병원만 어린이 중환자실이 있어요. 전국에 딱 한 곳이 있어요. 제가 가게 되면 전국에서 죽음 앞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아, 그렇더라고요. 그 지나가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야 병이 좀 깊었지만 뭐 죽음도 이렇게 맞붙는 상태지만 기간이 있잖아 이렇게 기간이. 근데 그 친구들은 평생을 깐난쟁이부터 죽을 때 살아야 되고 그것을 같이 봐줘야 하는 부모를 보면 아 내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진 사역자님도 사실은 후자 케이스잖아요. 네.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진짜 희망이 하다가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평생 이 아이와 함께 이제 부모로서 그 이제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이쁜 아이지 아이인데 뭐 이제 우리는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후에 닥칠 일들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안고 가야 되는 아이와 부모의 입장은 그 정말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 일을 지금 가고 있는데 어때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하필 우리 가기 중이? 하필 우리 애가. 네,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렇지. 사실은 지금도 완전히 받아들였는지는 저도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 특정 상황마다 또 이렇게 그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아직 상처가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완전히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관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일단 지금은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그래도 봤더니 이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지금도 한창 물이 올라가지고 이 딸이 애교도 너무 많고 너무 예쁜데 앞으로의 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선은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당장 내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아내의 말씀도 있으시고 멀리 보면 볼수록
걱정과 고민과 예, 근심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기로 예, 일단은 그렇게 그, 생각했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또 그 사이에 아 전동현님 번아 반갑고요. 제주도 형님. 자 네. 누구야? 제주도의 아 트로트 네, 전동현 형님. 네. 우리 전동현 사장님도 왔었어요. 네, 아 반가워. 네. 반갑고요. 어 우리 지현님도 오셨네. 오주원이 아 영진 오빠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어이. 야, 이 뭐해? 갑자기 이거 뭐 단톡 돌렸나? 네. 지금 저기 뭐야 우리 누구의 해수 네. 그리고 누구야 하은 자매 네. 아, 예, 우리 박봉규 TV까지 오셨네.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하은 자매님 비주얼 투탑이 아니라 난 지금 오징어야. 네, 하여튼 참 여러분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이게 아 인생이 참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고 아 왜냐면 이게 듣는데 마음이 너무 쫄려가지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듣는 나는 그냥 여기 이야기하면서 공감하고 네, 네. 이렇게 마음 아파지만 또 헤어지면 전 또 잊을 것이고 아. 또 그 짐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혹시 뭐 개인 유튜브 방송 있어요? 유튜브 어, 채널 있나요? 채널이긴 한데 예. 예, 아직 뭔가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지는 그래도 못하고 그래도 뭐예요? 뭐 찾으면 돼요? 어... 채널이요? 아마 CCM 영진이라고 검색하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도 몰랐대. 네. 이러면 안 돼. 네. 사역자들 열심히 살아줘야 돼요. 네. 네. 이분이 보니까 이 능동적으로 막 하시는 분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올, 노래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뭐랄까 사연도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제가 좀 응원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참 와라. 예, 그랬죠. 여러분이 그 김영진 TV? 여, CCM 영진이라고 CCM 영진인가? 예. 예, 그래서 여기 오시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자 이제 확실히 일어나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힘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CCM 영진. 네. CCM 영진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뭐랄까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살 거예요. 네. 예, 워낙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열정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아 저라도 근데 옆에서 뭐가 없으면 네. 그게 막 몰입되죠, 그렇죠? 아 네. 당장의 그 순간의 상황들을 그죠. 네. 그러니까 어,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하셨네요. 그래서 좀 많이 어,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렇죠. 네. 하여튼 귀한 어 뭐랄까 인생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이 간증이 또 네. 많은 분들에게 또 도전 주니까. 아, 네, 저분은 네.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네. 감사하고 예배하는데 아유 내가 내 이거 조그만 일 때문에 이렇게 그 몰입되어서 딴 데 주의를 감사하는 주의를 못 받구나 하는 그런 분들 도전 받거든요. 아. 그래서 어, 이 사역들을 좀 역동적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한번 들을까요? 네, 어, 제 개인 싱글 앨범 곡이 두 곡인데 아, 예,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까 우리 김영민님이 그러셨죠. 아. 아니, 이분 음원은 없으세요 그랬는데 네. 예, 지금 부릅니다. 예. 어, 아내가 이제 작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참, 두 곡을 아내가 전공을 뭐 하셨죠? 작곡 전공입니다. 네. 예. 그래서 두 곡을 다 써줬는데 아. 한 곡은 이제 가사를 네. 제가 이제 아는 분에게 받았고요. 이 한 곡이 이제 아내가 작사까지 했는데 이 곡이 이제 아. 우리 그 딸 혜원이에 대한 이름이 네, 혜원 네. 원. 어 우리 저 스태프 중에 한 분이 혜원인데 아 그래요 혜원이야 아, 네. 혜원이구나 아. 그 혜원이 일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 지은 아, 곡이 있어요 노래구나 네. 제목이 뭐예요? 이제 그 곡이 아이 예쁘다 아이 네, 예쁘다 네. 이게 아이 예쁘다가 네. 사투리 너무 좋을 때 아이 예쁘다 이거 말이죠 그런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이가 예쁘다 그게 아니라 네, 네, 그, 아이 예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곡이 이제 이 곡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곡이 제목 저희, 아이 예쁘다로 예, 부탁드리고요. 아이 예쁘다인데 예. 이 곡이 이제 저희 다운 증후군의 아이들이 이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징적인 얼굴 형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눈이 좀 작고 이제 미간이 좀 넓고 이제 또 그렇지. 네, 뚱뚱하기도 하고 키도 작고 목도 짧고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안 그렇구나. 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외모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시기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뭐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뭐 듣긴 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어떤 반응으로 인해서 뭐 첫째가 겪을 혹은 혼란이라던가 그것도 있지. 또 저희가 그런 것도 두렵기도 했고.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했을 때 그분들이 얘 아닌 것 같은데 외모가 그냥 일반 사람은 별 다르지 없는데 예쁜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저희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인데 그 저희의 갈급함이 인간적인 생각의 갈급함이 그런 말들을 자꾸 갈구하면서 모임을 자꾸 나갔던 저희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하루를 보내다가 밤마다 누웠을 때 정말 공허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또 한번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주신 이 말씀 내용이 이 곡에 담겨 있어요. 네. 네. 그거 다 세상의 기준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똑같이 다 하나같이 예쁜 사랑하는 아이이다. 네. 그런 메시지가 담긴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이 요즘에 너무 외모 지상주의가 되는 이 세상과 그렇지. 또 연결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마음 심적으로도 포장을 하는 성격도 포장하는 시대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울증도 오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여러 뵀는데 그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자, 아이 이쁘다 함께 듣겠습니다. 키가 작고 뚱뚱해서 고민인가요? 눈이 작고 못생겨서 살기 싫나요? 왜 그런 것들로 나를 판단해요? 주신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참 그래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난 그래요 많이 부족해요 주님은 이런 날 왜 만드셨나요 이런 날을 세상에 왜 보내셨나요 날 만드시고 기뻐하신 주님 왜 그러셨나요 이유가 있겠죠 날 만드시고 기뻐하신 주님 왜 그러셨나요 이유 있겠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나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판단하지 말아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날 만드시고 기뻐하신 주님 왜 그러셨나요 이유가 있겠죠 날 만드시고 기뻐하신 주님 왜 그러셨나요 이유 있겠죠 그걸 고민해봐요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 참 예쁘다. 나 참 예쁘다. 너 참 예쁘다. 나 참 예쁘다. 너 참 예쁘다. 나 참 예쁘다. 주의 뜻을 따라 어떠세요? 너무 좋죠. 와, 이렇게 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노래가 있었네요. 예, 나 참 이쁘다, 너 참 이쁘다. 예전에 한번 잘못한 이제 말을 한 적 있어요. 그 어떤 애게 와, 잘 생겼네. 그런데 여자야. 네. 그래서 예쁘다 말 쓰지, 아, 자기도 쓰지 말고 예쁘다는 남자 여자는 다 잘 어울리는 단어 네,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자 전동현님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기 바쁜 이 세상에서 캠페인 송처럼 맞아요. 캠페인 송처럼 널리 널리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동현 우리 사회자님이 또 컵 이제 뭐랄까 커브 좀 해주세요. 트로트로 네, 부탁드립니다. 인지현님 감사하고요. 신영균님 아멘하고 박수 보내주셨고요. 은서님 주님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더욱더 이쁜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낯가리는 홍 목사님이 목회하기 예, 참 이쁘다. 참 이쁘다. 아, 참 이 봄의 오후에 뭐랄까 좀 친절했던 우리 마음이 네. 예, 벚꽃 괴화 되듯이 아. 우리가 봉리가 팡 터지는 예, 나 참 이쁘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라요. 아, 그래서 우리 혜연이 잘 지내고 있죠? 네,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이제 몇 개월이라고 지금요? 지금 이제 만 5세가 됐습니다. 만 5세? 네. 60개월. 미운 3살 뭐 지났나요? 어때요? 저희 아이가 성장이 조금 한 1년 정도 느리기 때문에 아. 지금 한 3살 정도에 3살? 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기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첫째 때도 그 나이 때가 제일 예뻤거든요. 아. 조금 말이 통하면서 아빠를 찾고 안고 이렇게 예. 너무 예쁜. 근데 첫째가 네. 둘째 때 하는 거 괜찮아요? 어릴 때는 모르지만 중간, 그죠? 네, 네. 이제 첫째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네. 이제 제가 학부형이 돼가지고 네. 궁금해서 물어보긴 하는데 아직까지 상세하게는 얘기를 못했고 그냥 우리 혜원이는 조금 성장이 느리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설명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도 하나의 숙제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왜 내 동생은 다른 동생이 다를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유치원을 같이 다녔었는데 이제 또 친구들의 동생이 또 나이 또래가 똑같은 친구들의 동생들이 좀 있으니까 왜 제 애인은 말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혜원이를 못하냐라는 말을 그러니까. 할 때마다 섬뜩섬뜩 예, 그렇죠. 놀라곤 했죠. 네, 놀라고. 하, 기도 제목이 네. 되네요, 그렇죠? 네. 말도 지혜롭게 네. 해줘야 되고 또 그 아이가 잘 알아듣도록 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이무인 대표님이 또 함께 하시네. 기로 함께 하고 있다고 예 꼭 기로만 함께 하세요. 예 운전하면서 영상 보지 마시고 예 사랑한다고 예 고백했습니다. 야 우리 홍범님 들어오셨네요. 야 오늘 다 막 총투동하네요. 신임 스타들이 감사합니다. 자 권다혜님 육아하신다는 네 맞습니다. 예쁘다는 네. 가사에 우리 딸이 손가락을 볼로 찍네요. 찬양 덕분에 예쁜 모습 보네요. 맞습니다. 아 좋네요. 자 하여튼 지금 뭐 네. 찬양사학자로서는 네. 제가 사실 피부를 느끼는 거지만 네. 후배들이 너무 기회가 안 주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교회들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네. 말씀 위주의 사역자들을 많이 지금 부르고 있고 소위 검증되었다는 사람만 자꾸 부르셔서 네. 저도 좀 미안하고 우리가 선배들이 미안한데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수상을 하고 그 선배분들이 예,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오늘처럼 불러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 자리에 불러주실 수 있는 자리를 있으면 항상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
지금은 이제 이 시기가 예, 그런지 아직 사역이 예, 네. 선배님들도 잘 없으신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최근에 실용음악 학원에 강서로 이제 네. 직장을 옮기게 됐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아이들 이제 음악 관련된 걸 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들 간에 시간을 보내고 네, 주말에는 이제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 네. 파도를 부르실 거예요. 그치? 기회, 아멘. 사회 기회를. 네. 그러면 그때 파도를 잘 탈 수 있도록 네. 서핑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했던 간증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나눌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사역자가 갖춰야 할 말씀에 대한 부분에 이런 것들을 한다면 분명히 기회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전에 교회를 박차가 나오면서 믿었던 게 뭐냐면 추수할 것이 많다. 근데 주인이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준비된 일꾼으로 순결한 일꾼으로 준비돼 있으면 그분이 기회 안 주시겠나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늘 하는 거지만 대체 불가인 사역자 될 수 있도록 네. 고민하시고 예,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저도 아침에 또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아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제는 한 489주를 외웠는데 이제 외웠던 것을 지키는 것도 힘든 거야. 계속 전진하면 좀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네. 와 이러니까 이제부터 더 힘든 곤욕이 시작되어서 저 아침에 막 억지로 책상에 펴서 또 외웠던 말씀을 다 적고 했거든요. 쉽지가 않는 거죠. 근데 쉽지 않은 일들을 잘 넘겨야 나중에 대체 불가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뭐 영진 사학자도 한 이야기가 있지 모르지만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는 것보다도 이 행사를 하면 이 사람 와야 돼. 딱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와야 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면 이제 자기 색깔이 남들 따라 카피하지 말고 네. 물론 롤 모델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냈던 어떤 성실했던 그런 부분을 롤 모델 삼겠지만 사회 색깔은 인간이 다 다양하듯이 영진 사역자님이 주신 그 색깔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을 잘 빛나게 닦아내서 주님 잘 반사할 수 있도록 네.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 오늘 계속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가지고 계시죠?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진 사역자님 오늘 아침 7시에 이 여기 예 12시 방송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CCM 스타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오디션 보잖아요. 예선. 네, 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노래 한 구절 한 구절에 인생을 담더라고. 이 걸리려고 이 보드를 가려고 노래 한 마디 한 마디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서울 지역은 예선이 다 끝났어 이미.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늦게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마감이 돼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분이 광주 쪽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지방으로.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래를 예선을 할 때 다 안 듣거든요. 1분도 안 들어요. 네, 딱 네. 들으면 좀 이렇게 우리가 뭐 분별적인 때는 알지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 못 듣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한 30초를 부르려고 서울에서 어떤 분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야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노래 한마디 한마디 사역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분들의 마음을 내가 좀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이 CCM사 전에 네. 다른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실제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서 30초 부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걸리면 네. 되는데 떨어지고 내려오면 네, 네. 내가 뭔 짓 했나. 네, 네. 근데 그 섰을 때는 진짜 어묵 그죠. 네. 다 부어 넣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 네 마디 부른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 그리고 자 우리 지연쌤 생일 축하. 아 오늘 인지연님 생일이구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야, 임윤 대표님이 정말 어떻게 임지연님의 생까지 생각하시고, 야, 사모님 생각하시기는 기억하시겠죠? 자, 우리 감성팡님이, 야, 박수로 또. 아, 자, 천혜동님 오셨어요. 누구 아세요? 어, 처음 저 보는 처음 뵙는 이름입니다. 예. 분인데, 네, 난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뵙는 분은 보통 게스트들을 아는 분인데, 아, 또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노래 들어야죠. 예, 자작곡이죠, 또? 네. 네. 이 본인 곡, 곡은 네. 아, 이 곡은 너무 깊어서 예. 네.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이, 너무 네. 깊어서 이게 번개탄이 못 씻는 거 아니야? 어떤 이게 의미예요? 아, 깊다 이게 말은? 정말 바닥에 바닥을 친 광야보다 상황에서 더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제 삶이 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예, 아직인데. 지금 근데 작사는 누가 점점 했다 그랬죠? 작사를 이제 어떤 사모님께서 주셨는데. 사모님이구나. 네. 작곡을 아내분이 네, 하셨고.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부를 때마다 늘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제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사의 제 공기가 이야기가 너무 예, 네, 깊어서. 너무 깊어서. 네. 아, 제목이 뭐죠? 하루라는 곡이에요. 하루? 어, 네. 이거 히즈빌의 하루도 있는데, 그죠? 아, 예. 제목이 네. 굉장히 똑같네요. 이게 하루인데 하나님의 루아우에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아, 네. 오케이. 그쵸, 그쵸. 그렇게 히브리어 있죠. 네. 네네.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자, 하루.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겪어야 할 시련이 있겠죠. 그분의 뜻이 있겠죠.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견디는 게 무뎌져 갈 때, 내가 견디는지 견디게 하시는지 희미해져 갈 때, 나의 삶을 멈추시고 시간을 멈추시고 내 눈물 멈추시니 그때서야 주님을 봅니다. 혼자라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내 두 손을 잡아주셨네. 시간이 지나고 견디는 게 무뎌져 갈 때, 내가 견디는지 견디게 하시는지 희미해져 갈 때, 나의 삶을 멈추시고 시간을 멈추시고 눈물 멈추시니 그때서야 주님을 봅니다. 혼자라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내 두 손을 잡아주셨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와 마주하고
다시는 흔적만 남아 그 흔적에 물을 적시며 그분을 찾아요. 나의 삶을 멈추시고 나의 삶을 멈추시고 시간을 멈추시고 내 눈물 멈추시니 그때서야 주님을 봅니다. 혼자라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내 두 손을 잡아주셨네. 겪어야 할 시련이 있겠죠. 그분의 뜻이 있겠죠.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합니다. 노래가 와 이런 노래 있었구나. 아 이거 뮤직비디오 있나요? 켈리 뮤비론이 있고요. 아 네. 제가 하나 올려겠네요. 아 찬양이 너무 가사가 와 폐부를 막 파고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가사가 많이 깊어요. 네, 네 그러네요. 힘든 분들 이거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 뭐랄까 깊은 내면에부터 막 힘이 올라오는 네. 그런 노래가 되겠네요. 하루입니다. 우리 김영희 사역자님이 불렀던 하루 여러분 꼭 다시 들어주시고요. 저도 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겠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 잠깐 나누자면 네. 제가 이 가사를 보고 이제 느꼈던 게 첫 가사와 끝 가사가 똑같습니다. 겪어야 할 시련이 있겠죠. 그분의 뜻이 있겠죠.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 처음 시작에는 정말 체념하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끝에는 찬양을 다 하고 나서 여전히 알 수 없는 건 똑같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정말 확신에 찬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이 그렇게 변화되는 약간 그렇죠. 그런 예, 내용인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모르지만 네. 그죠? 네. 영의 눈이 떠져서 그 너머에 네. 있는 소망을 보는 맞습니다. 고백. 네. 사실은 믿음이란 그렇잖아요. 자, 이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믿어 네. 안 믿어? 믿죠. 네. 이건 당연히 다 믿어. 네.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이걸 믿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지금 시간이 뭐 손 화살처럼 손살처럼 달렸어요. 여러분 번개탄 TV 오한방 오늘의 한마디 방송 소감 올려주시면 여러분. 우리 채택해서 썸네일 올리겠습니다. 자, 두 곡 남았잖아요, 그죠? 네. 아 빨리 들어야 되는데, 예. 한 곡만 할까요? 네. 하여튼 좋아요. 저 하여튼 네. 들어보고 시간이 되면 볼게요. 마지막 노래, 저 다음 노래가 어떻게 돼요? 이 찬양을 나누고 싶네요. 네네. 마지막 곡인데. 아 네. 마지막 곡인가요? 예. 충만이라고. 아 네. 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인데. 그렇죠. 네. 예수만으로 충만하다는. 네. 아, 뭐 다른 이야기 없고 저의 삶의 예. 고백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역의 길을 가는 것도 그렇고요 가정의 환경도 그렇고 아이의 아픔도 그렇고 그 모든 가운데 그것이 은혜라고 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쉽지는 많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역 자리를 준비하면서 한번 회고를 하다가 네. 딱 깊게 떠오른 게 있는데. 제가 아내와 아이를 이렇게 병원에 각각 두고 이제 집에 생필품을 챙기러 갔다가 고속도로를 올려서 차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우연히 이제 제가 정말 우연하게 담아놓은 그 플레이리스트에 있던 곡이었어요. 평소에 듣지 않는 곡인데 그게 이제 3일 POP의 은혜라는 곡인데 가사가 이래요.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라는 네, 가사인데 네. 이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는데 정말 오열하면서 울면서
찬양을 들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정말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께 그것을 뭔가 내가 잊고 있는 게 있는가 떠오르고 애쓰면서 정말 이유를 답을 찾으려고 했었던 그때였어요. 네. 근데 이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그 가사가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지금도 기억을 하면서 항상 힘들 때마다 기억을 하려 해요. 아. 이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렇죠. 그 은혜가 평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이었고 네. 부활절이었잖아요. 네.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그 하늘 소망을 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 찬양이 저한테는 그런 고백으로 다가오는 찬양입니다. 오케이, 아 네. 좋습니다. 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네. 그걸 속한 것이죠. 네. 근데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죠? 네. 이미 그분께서 충만하게 하셨죠. 네. 하셨는데 네.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네. 우리 욕심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 못 누리니까 네. 아,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 네,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스태프들과 밥을 먹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을 잃어보니 건강이 은혜였더라. 네.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미세먼지가 없을 때 저 미국 가면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나 부러운 게 맑은 공기예요. 아. 새파란 하늘. 아. 미국은 미세먼지가 없어요. 아. 너무 하늘이 이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이미 주어진 건데 그렇죠. 네. 예, 예.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네. 우리의 할 일은 이미 주어진 충만한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표현하고 감사하는 것.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노래 들었는 모든 분들이 그 충만함을 발견하는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이미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면 좋겠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네.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우리 자매님 그 아내 이름이 뭐죠? 김은경입니다. 은경 네. 자매죠? 네. 영상 편지하고 쏘고 노래가 끝나겠습니다. 아, 네. 내일이 저희가 처음 만난 기념일이거든요. 와. 네. 내일 네. 이제 둘이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 자, 말씀하세요. 사랑 고백. 네. 여보. 이 반주해야 되는데. 네. 아. 네. 볼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네, 이 사람을 만나주고 또 언제나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서로 동역하면서 나아가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지원이 혜원이 잘 키우고 잘 길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이로 키우고 또 앞으로도 이제 사역도 있지만 항상 첫 번째 사역지인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우리 스태프 정말 짱이야. 바로 배경음악을 BGM을 깔아줘. 야, 하여튼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하나님께서 네. 나에게 이미 달아주셨으니까 네. 나를 오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네. 우리 김정희 사역자님의 충만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예, 함께 듣겠습니다. 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